다르네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촬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탤런트나 가수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는지 알겠다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원래 알고 있어. 원래 돈을 찾고 있어. 이게 아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풍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증상들을 또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중풍을 저희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중풍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컴퓨터로 따지면 중앙처리장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중앙처리장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팔 다리에 운동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같은 쪽의 팔과 같은 쪽의 다리가 동시에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행이 불리해집니다. 걸어가는데 한쪽으로 몸이 자꾸 기울어지고 휘청휘청 휘어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어지러움증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땅이 뒤집어지는 정도로 어지럽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말이 어둔해지는 증상도 발생을 합니다. 발음, 옆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옆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어하고 발음이 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더 심한 경우에는 실어증, 아예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점점 떨어지고 대소변을 실금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심각한 증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볍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중풍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어떠한 증상을 봐야 하냐면 가장 중요한 증상은 한쪽 팔다리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다른 질환에서는 흔히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상은 말이 어둔해집니다. 말이 어둔해지는 증상 또한 다른 질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증상입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중풍을 강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빠른 대처를 해야겠죠.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중풍이라는 것은 그 특성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중풍이 발생한 환자들은 몇 날 몇 시에 본인이 증상이 생겼는지를 기억을 합니다. 내가 어제 점심 때부터 아니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증상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중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언젠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중풍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자기도 모르게 다녀간 중풍이 후유증 상태로 가벼운 증상으로 남아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풍이 발생할 전조증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중풍의 전조증은 사실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풍의 전조증이 어떠한 의미냐면 중풍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다가 24시간 안에 사라지는 것이 중풍의 전조증입니다. 중풍의 기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뇌경색의 경우에 뇌혈관이 한순간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좁아져 있는 뇌혈관이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아니면 몸의 상태의 변화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하였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히면 중풍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손상이 진행되기 전에 그 좁아져 있는 것이 해소가 돼서 다시 관류가 일어나게 되면 중풍의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중풍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을 가지고 중풍의 전조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중풍 환자들 경우에 중풍의 전조증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중풍의 전조증 없이 바로 중풍으로 발병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중풍에 잘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네,
중풍의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뇌혈관 안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중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동맥경화, 그리고 뇌혈관이 좁아지는 소견, 또 뇌혈관을 막을 수 있는 소견을 만드는 질환들.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색전과 혈전을 만드는 질환들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심장질환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네 가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풍의 위험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소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요새 이제 저희가 듣기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럴 때 이제 조심하라고 뇌 질환을 조심하라는 뉴스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질환은 그 계절적인 영향 또 온도의 변화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중풍의 경우에는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계절이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 추운 계절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환절기, 온도 변화가 큰 환절기에 중풍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11월 달이나 봄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2월이나 3월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한겨울보다 더 중풍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온도 변화가 클 때, 그럴 때 중풍이 의심되고 또 중풍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곡지로 넘어갑니다. 하고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눈이 안 깜빡거리나 봐요.